오늘 제가 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과 굉장히 나쁜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나쁜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도 좋은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라고 하는 강남역에 있는 국립 도서관, 우리나라에서 뭐 넘버원 도서관이죠. 그 도서관에서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곤 하는데, 최근에 바이러스 때문에 폐관하고 강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 측에서 수업 내용을 영상으로 좀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브이로그를 하면서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넘버원 도서관답게 촬영팀을 이제 섭외를 하셨는데 막 촬영팀 감독님으로 영화감독 출신의 이제 촬영 감독님이 오셨더라고요. 편집자분도 막 따로 있고. 그래서 영상을 잘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올려놨던 것처럼 영상을 잘 찍었는데 MBC에서 6시 정도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요 영상을 조금 가져다가 쓰고 싶다, 아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졸지에 제가 또 잠깐이지만 공중파에 나오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굉장히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쁜 소식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영상 PD로 있는 회사에서 조금 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조금 회사 내부에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PD를 그만두게 됐어요. PD를 그만두게 된 거는 뭐 별로 저에게 타격이 있진 않은데, 회사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아무튼 좀 혼란스럽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배운 굉장히 귀중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작년에 8개월 동안 1일 1영상을 하면서 스케줄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영상을 맨날 찍다 보니까 영상을 편집할 때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따위로밖에 말을 못했나?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 조금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날 밤에 피곤하니까 푹 자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다시 영상을 돌려보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 또 영상을 되게 못 찍었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1년 내내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내가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느끼는 것 중에 대부분은 어쩌면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 심화되어서 보통 제가 옛날에는 제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컨디션이 좋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저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요즘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컨디션이 좋아 성령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굉장히 디프레스하게 느끼는 것도 모두 다 나의 착각이구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나를 배신하시지 않는 분, 나를 떠나지도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저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지, 제가 하고 싶고 계획해서 했던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된다고 한들, 이것이 안 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니까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그만두고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는 것은 이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더욱더 세상 과 사람을 알아가고 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제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러한 좋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일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얼른 자리를 떠서 하나님과 산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척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사실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를 아뢰어 드림으로써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우리가 겪어야 할 복에 대한 두 가지 모범적인 사례들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